방송인 강수정이 일본에서의 일상을 공유했다. 강수정은 25일 올 아들의 첫 태판 야키 먹은 날. 이날 사실 일식 안 먹겠다고 울먹였음. 테판야키의 키즈 메뉴 없단 이야기 듣고 분노해서 그런 듣키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그렇지만 고기 추가해서 셰프님이 아이 것 제일 먼저 구워주니 너무나 행복해하며 다 먹고 내 음식도 엄청 먹음. 전문적이고 다정하던 셰프님 감사라고 덧붙였다. 강수정은 샵 먹는 것에 진심이누라들 샵 우리 부부다 그런데 누구 닮았겠어 샵 스키여행 샵 오늘 눈보라의 몸이 얼음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수정과 그의 아들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함께 일본에 위치한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즐겼다. 강수정은 2008년 홍콩 금융회사에 근무 중인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현재 그는 홍콩의 대표적인 부촌 리펄스 베이에 거주 중이다.